안젤리나와의 대결이 너무 궁금합니다. 바로 갑니다. 우편봉투를 보면 반송되는 원인을 체크할 수 있는 반송 사유란이 있습니다. 화면에 우편물 봉투를 보시고요. 초성에 들어갈 말을 모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문제 나갑니다. 어, 이거 쉬운데? 자, 이거. 자, 세 개가 나와 있죠. 우편 보낼 때 이거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. 마지막 뭐지? 반송이 다시 돌아오는 거야. 어. 잘 안 간 거지. 어. 아, 마지막 뭐지? 자, 잘못되는 종류가 많잖아요. 처음 거, 이거 감. 이거 갔어. 이거 갔어요. 그리고 요거 아. 오류. 여보, 마지막 저 지읒 기억 방치 우편물은요. 배달일로부터 15일이 지난 우편물을 말합니다. 오! 오. 다 왔다. 정답. 자. 정답. 정답. 자. 정답. 조승현. 이사감. 이사. 아~ 주소 오류. 주소. 자가 방치. 자가 방치. 아. 어? 자가 방치. 아, 아닙니다. 정답. 와우. 아닙니다. 정답. 와우. 큰일이야. 정답. 예. 이사감 주소 오류. 이사감 주소 오류. 안 돼. 줄가 방치. 줄가 아니. 와우. 이사감 주소 오류. 장기 방치. 장기 방치. 정답입니다. 맞아. 아~ 야, 위험했어 지금. 아~ 그렇잖아요. 15일 지나면은 다시 돌아오잖아요. 네. 장기 방치. 예.